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5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5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리터와 TV5의 와TV5입니다. 오늘 제가 또 본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이 파트2에서 돌아온 하늘을 나는 또봇 W 제품 리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또봇 W면 한다. 오늘 뇌병변 유튜버 와티비오님과 함께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이 파트2에서 돌아온 하늘을 나는 또봇 W 제품 리뷰이다. 안녕하세요. 와티비오님,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또봇 W맨. 저도 오늘 잘 부탁드려요. 또봇 W. 차량 모델기아 레이 1세대 전기형 2011년 2017년. 자체 디자인 M현대 코나 일렉트릭 2세대 전기형 2023년엔. 파일럿도 950. 타이캐스트. 대표 색상 파란색 흰색 보라색. 기체 특징 비행. 얼음말투 특징 문어체. 메아리 사용 무기 아이스건. 전용 모드 라이프. 타이캐스트. 합체 또봇 커트란. 성우한 연식. 또봇 W는 첫 등장은 변신 자동차 또봇 7기. 하늘나는 또봇입니다. 또봇 시리즈에 등장하는 또봇으로 최초의 비행형 또봇이다. 정의를 중시하는 열혈적인 성격이며 마치 용사 같은 문어체 말투가 특징이다. 또한 자신이 말한 문장의 마지막 음절이 메아리처럼 울린다. 제작 과정이 묘사되지 않거나 차도운 곽골리모가 순식간에 완성한 다른 또봇들과 달리 노교수가 남겨놓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하나, 둘이, 세모, 오공이 직접 제작했다. 처음에는 도우니 W의 제작을 거부하자 승낙을 받기 위해 하나가 자신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도우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 흔쾌히 승낙하며 성공할 경우 인공지능 설치와 토끼까지 제작해준다 약속했다. 이후 또봇 타이탄의 모형 짜릿한을 만든 경험이 있는 오공의 도움과 오공 폐차장의 폐부품들로 제작에 들어갔다. 첫 등장인 7기의 대부분이 누가 W의 파일럿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룬다. 개발 착수 당시 파일럿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딩요, 차두리, 독고온다를 포함한 수많은 대도시의 시민들은 서로 자신이 파일럿이 되겠다며 우겼고 아이들은 또봇 파일럿을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며 주딩요가 파일럿으로 선정되었지만 W는 자신의 마인드 코어를 꾸준히 보살펴 온 독고오공을 자신의 파일럿으로 선택했다. 이후에 또봇 W는 변신 자동차 또봇 15기 괜찮아 또봇? 마지막 화의 오공과 온달과 함께 거제도 우루 이사을 가면서 대도시에 떠나면 하차하게 된다? 변신 자동차 또봇 15기 괜찮아 또봇 마지막 화의 하차 이후에 또봇 W는 변신 자동차 또봇 19.5기 또봇 탐험대 전설의 기사 기가세븐에서 또봇 마 W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오공과 함께 재등장했습니다. 이름 독고오공. 성별 남성. 나이 10세 12세. 학력 대도초등학교 전학. 파트너 또봇 W.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동생 독고온달. 성우 함원진. 독고오공과 독고온달의 첫 등장은 변신자동차 또봇 4기 최강합체 트라이탄 때부터이단. 또봇 시리즈의 등장인물, 각종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쓴 천재이며 동생 독고온달을 소중히 아낀다.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하늘을 나는 또봇 W의 파일럿이 되었다. 폐차장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했으며 사근사근하면서도 똑부러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야구모자가 트레이드마크로 평소엔 챙이 뒤로 가게 쓰고 있다가 W를 조종을 할 때에는 똑바로 돌려서 쓴다. 모자를 벗은 헤어스타일은 꽤나 와일드한 리젠트 컷이며 또봇 대도시 영웅들에서는 기존의 붉은 모자가 아닌 검은색의 모자를 쓰고 등장한다.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기에 정신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감정보다 이성이 더 앞서는 마인드는 웬만한 성인을 뺨치는 모습을 보이며 단순히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평소 언행을 들어보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은 어린이인 만큼 감정이 격해질 때에는 이성적인 판단에 실패하기도 한다. 첫 등장인 사기에서는 온다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힌 두리를 복수하려고 했고 11기에서 불탈 위기인 W의 안에서 혼자 탈출하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15기에서 온달이 납치당하자 무너지는 등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에 또봇 W는 변신자동차 또봇 15기 괜찮아 또봇 마지막 화에 오공과 온달과 함께 거제도 으루 이사을 가면서 대도시에 떠나면 하차하게 된다. 변신자동차 또봇 15기 괜찮아 또봇 마지막 화에 하차 이후에 또봇 W는 변신자동차 또봇 19.5기 또봇 탐험대 전설의 기사 기가세븐에서 또봇 마 W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오공과 함께 재등장했습니다. 또봇의 슬론에서 오공이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이번에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이 파티에서 돌아온 오공이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또봇 W를 리뷰하고 싶어서 롯데마트에 뉴또봇 W가 있냐 없냐 확인해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롯데마트에 뉴또봇 W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나요? 아니 그냥 롯데마트에 있는 기존의 또봇들 구경했습니다. 7월 22일에 온라인 쇼핑에서 뉴또봇 W 주문했습니다. 4년 7월 23일에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작업 치료받고 다시 한번 롯데마트에 갔습니다. 롯데마트에 뉴또봇 W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3일에 뉴또봇 W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박스 아트 보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보세요. 박스 아트와 동일합니다. 왼쪽 면에 뉴또봇 W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박스 아트 뒷면이 멋진 생각합니다. 박스 아트 위쪽 영어로 또봇 적격 있습니다. 뉴또봇 W에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왓TVO님, 뉴또봇 W 구성품에는 뭐가 있는지요? 뉴또봇 W 본체 한 개, 또폰 한 개, 카드 세 장, 설명서 한 장, 종이, 스테드가 W 디자인은 굿또봇 W 플러스 또봇 마 W 합치 디자인 느낀점입니다. 그리고 뉴또봇 W 팔 가동력 좋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 가동력 좋은 생겼습니다. 날개도 가동력 좋은 생겼습니다.
레이저리터와 TB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